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조성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사회라든가 경제, 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좀 복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기술로서만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미래에 어떤 식으로 대하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의 이슈하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걸 구현하는 그런 방법은 뭐 우리가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 기반 방법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은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뭔가 인공물을 만든다고 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만드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절차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잘 설계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런 걸 지식 기반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뭐 지능에서는 우리가 대충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식을 잘 저장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능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방법의 대표적인 예를 뭐 IBM 왓슨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왓슨이 뭐 인공지능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퀴즈 문제를 푸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뭐 미국의 그 퀴즈 대회 중에 제퍼디라는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뭐 모양은 우리나라 장학 퀴즈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퀴즈 문제를 푼다는 게 뭐 수백만 개의 기출 문제에서 어떤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미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퀴즈는 그렇게 정해진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식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IBM 왓슨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요. 사실 왓슨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퀴즈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뭐 퀴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할 텐데요.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를 들면 뭐 백과사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송국,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의 뭐 어떤 작품,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식 표현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지식을 인간이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를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방을 하는데, 뭐 IBM이 사용했던 방법은 지식망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뭐 주체하고 개체하고 그 사이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표현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면 거대한 어떤 연결망이 만들어지겠죠. 뭐 양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에 뭔가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 망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답을 찾아내면 될 텐데 그게 뭐 상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망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딱 맞는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게 마치 거대한 덤불 위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거하고 뭐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공학적인 해결책은 한 번에 그걸 바늘을 딱 찾아내는 게 아니고 바늘이 있을 법한 한 뭐 천 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먼저 찾아내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돼 있는 지식에 뭐 지금 나온 문제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 한 천 개 정도의 후보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박스 안에 뭐 박스가 계속 어떤 절차를 가지고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도 조금 힌트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영역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힌트들을 이용해서 후보 답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소위 그 여과라고 하는 방식을 거쳐서 최종 답하고 그 답하고의 매칭 어떤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그 매칭하는 정도가 어떤 사전에 정리되어 있는 어떤 임계값 뭐 0.8, 0.7 그것보다 커지면 재빨리 부절을 누르고 답을 말하도록 뭐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찾아내고 줄여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3초 안에 그런 과정을 다 맞추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복잡한 어떤 하드웨어 뭐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에는 뭔가 매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사람 그 최고수보다도 훨씬 더 퀴즈 문제를 잘 풀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사람보다 더 지능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만드는 사람이 지식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어떤 인공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어려운 점은 미리 준비된 지식에 없는 거 또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걸릴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든가 보편적인 상황은 잘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최근에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또 딥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지식을 사람이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좀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파고만큼 좋은 게 없겠죠. 물론 이제 알파고가 이런 방식의 가장 대표라고는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알파고의 작동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알파고는 사실 바둑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바둑들 잘 두시나요? 바둑이 굉장히 어려운 보드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어려운 이유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 19줄 격자 위에 내가 다음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에 넣어야겠죠. 그거를 뭐 사람은 뭐 정석이라든가 직관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약간 조금 트릭을 썼는데요. 실제로 다 해봅니다. 진짜로 다음 수를 두기 전에 모든 가능한 수를 다 둬봅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게 이런 걸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기를 시켜서 만든 트리라고 게임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거는 그냥 한 줄기만 보여드린 건데 사실 내가 둘 차례가 됐을 때 처음에는 빈칸이니까 19 곱하기 19개의 공백이 있는 거죠. 각각의 점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둘 수 있는 건 그것 빼고 나머지 중에 다 둘 수 있고요. 또 그것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둘 차례가 됐을 때는 그 두 수를 빼고 또 둘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뭐 다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는 상태가 될 테니까
내가 아는 이겼다고 돼 있는 상태에 그 수를 쭉 끌어 올라와서 아 다음 수는 여기야 이렇게 두면 이거는 100점 100승이죠. 뭐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미리 다 둬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도가 그냥 뭐 몇 시간, 며칠, 몇 년 이게 아니고요. 다음 수 계산하는데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엄청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로 끝까지 계산을 안 하고요. 중간도 아닙니다. 거의 초반에 한 두세 번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소위 통박함수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수 여기까지 가면 이길 확률은 뭐 90%야, 60%야 그런 걸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 함수는 물론 이제 그 문제를 잘 분석한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정답은 아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다음 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방식을 게임 트리 또는 뭐 게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지난 3, 40년 동안 계속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알파고가 사용했던 방법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결국 게임 트리로 내가 둘 다음 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통박 함수를 사람이 안 만들고요. 그거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딥러닝을 써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게 뭐 심층적으로 학습한다는 거니까 약간 좀 환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를 만드는 거고 그 함수의 모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복잡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모수를 자동으로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더니 이전에 사람이 만들었던 그 통박 함수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다음 수를 잘 계산해내더라. 결국에는 그게 사람을 이겼더라. 뭐 이런 거가 되죠. 뭐 자세하게는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 그 어느 정도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한 바둑 게임기가 이제 각자가 이제 서로 게임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서로 하는 건 없고요. 뭐 얘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게임을 해야지라든가 뭐 졌으니까 분하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하나 가지고는 까만 돌 계산하고 하나는 하얀 돌 계산하고 그런 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해서 하얀 돌이 이기면 하얀 돌 수를 계산했던 그 신경망 딥러닝의 파라미터로 만드는 통박 함수를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진 쪽의 함수는 좀 내려주고 이런 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계속 파라미터가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스스로 알아서 깨우침을 얻고 그거는 사실 인간이 하는 용어고요.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에서 뭐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발표된 모든 인공지능은 뭐 어쩌면 이 두 틀 안에 다 넣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딥러닝에 좀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에 뭐 성공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했던 것들의 많은 사례들이 딥러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뇌라든가 신경세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사실 두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신경세포는 예를 들면 축삭이라든가 수상돌기를 통해서 외부 신경세포하고 연결된 스냅스를 통한 전달물질이 전달되면서 어떤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사실 아직도 밝혀야 될 것들이 많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그림 같으면 신경세포 하나를 공학적으로 이제 구현해놓은 모습이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은 다 생략하고 간략화시켜보면 결국 하나의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을 적절하게 가중치를 매겨서요. 모두 합한 다음에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외부로 출력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가중치가 되겠죠. 그게 뉴런에서는 스냅스라는 건데요. 그 가중치의 성격 또는 값에 따라서 실제 이 함수가 요 하나의 노드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게 수리적으로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위와 아래를 그 가중치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는데 하나가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신통치 않고요. 어차피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의사 판단의 기준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런 노드를 하나를 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두고 또 여러 개를 사실은 좀 공학적으로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입력층에서 들어온 값을 출력층까지 전달하는데 도중에 중간층에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가 중요한데요.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를 연용해서 어떤 결과를 낸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 기존의 머신러닝 또는 신경망이라는 방식에서 쭉 해오던 방식인데, 문제점은 뭐 이 가중치가 많아지면 그게 보통 층을 여러 개 쌓아서 뭐 다음과 같이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데이터로부터 그 가중치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굉장히 오랜 동안의 문제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진을 입력해서 그 사진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어떤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로부터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게, 사진을 천만 장, 뭐 백만 장 준비해서 저 파라미터를 모수를 튜닝하는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수렴이 안 되고 정확하게 안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건 이런 식의 신경망 구조의 층을 딥하게 여러 개를 쌓아도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수가 잘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몇 가지 공학적인 알고리즘, 방법 뭐 이런 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실망하셨나요? 뭐 보통 사람이 심층학습이라 그러면 뭔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뭔가를 끄집어내서 뭐 유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의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층이 여러 개가 있는 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너무 폄하하실까 봐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이런 방법이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실전에서 결과를 내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얘기하는 게 영상인식인데요. 이게 사실 영상인식이라는 인공지능을 한 사람들 분야에서 경진대회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진 안에 뭐 들어있는지 맞추는 겁니다. 뭐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 하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온 인공지능 기술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짓수가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되면 일단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수만 개, 사실은 그 경진대회에서는 천 개를 뒀는데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천 개 중에 하나로 맞추는 문제,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존의 인공지능 방법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오류가 한 25% 정도 나던 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에러를 15%로 줄였습니다. 갑자기 10%나 성능이 향상이 된 거죠. 그게 2012년의 일인데요. 그다음부터 뭐 이 경진대회는 그냥 딥러닝 경진대회가 됐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내봐야 그 정도 성능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사진 데이터로부터 그런 식의 모수를 잘 찾는 여러 가지 이제 경진대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성능이 향상돼서 2014년, 15년쯤 돼서는 뭐 거의 인간의 성능에 육박하는, 인간이 대충 이런 사진에 대해서 한 5% 정도 에러를 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6% 정도까지 에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 더 이상 이제는 향상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사람도 못하는 걸 기계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다음에 3%대로 됐고요. 작년에도 이런 경진대회를 했는데 에러가 2%였습니다. 뭐 100장 보여주면 그중에 98장을 맞춘다는 거니까 뭐 굉장한 성능이 나는 거고 당연히 사람보다도 잘하는 거고요. 이런 게 사진 인식하는 거 잘하네, 신난다. 이거는 공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환자들 요즘 병원 가면 사진 많이 찍으시죠. 뭐 CT 같은 것도 찍으시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예를 들면 폐진환에 걸렸다 안 걸렸다 판단하는 게 이제 뭐 기사분들도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정확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런 일에 어쨌든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이런 방법이 더 잘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단순히 이게 사진과 같은 그런 정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하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입력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출력으로 내는 거. 그게 예를 들면 번역 같은 문제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영어로 들어온 문장에 대해서 불어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지난 3, 40년 동안 굉장히 고생해서 기계 번역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면서 뭐 기본 아이디어는 뭐 도중에 복잡한 프로세스 하지 말고 데이터만 많다면 예를 들면 영어하고 그 영어에 대한 불어 그 쌍이 충분히 많으면 그 안에 결국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 함수는 딥러닝이라는 분야에서 만든 방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썼더니 기존의 사람이 했던 것보다 또는 기존의 방법이 기존의 다른 방법을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라는 게 뭐 작금에 그 보고된 연구 결과들이고요. 단순히 연구 결과로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에서 실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번역 성능을 굉장히 높이는 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도 많고 또 컴퓨팅 그런 파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인간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찬스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은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기능은 어쨌든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잘하는 정도는 사람이 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건강, 부, 그다음에 법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 문제에 인공지능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라든가 법률 분야 또는 금융 분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 고객을 자동으로 판별해낸다든가 또는 맞춤형 투자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업계에서 이미 아름아름 상당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뭐 SNS도 사용하고 또 온라인 상거래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지금 데이터화돼서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성향이 어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좋아할 것 같고 그런 걸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판단하다기보다는 좀 전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그런 어프로치나 기술을 사용하면 어쨌든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천 시스템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추천한다든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뭐 어떤 제품을 추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요. 뭐 또 최근에는 기사를 인공지능이 대신 작성한다 뭐 이런 사례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뭐 기사를 어떻게 할까요? 기사라는 게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자분의 고유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어떤 기사의 기본 틀이 있을 거고 그 틀 안에 사실을 집어넣고 문장을 엮는 거 이런 건 지금 나온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작년에는 사실은 또 소설을 인공지능이 썼다고도 하고 또 영화를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뭐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꼭 인간이 하는 방식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나온 결과물이 결국 사람이 한 거에 못지않은 또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온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하고 최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도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구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얘기하자면 소위 ICT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을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름을 달리한 뭐 그런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뭐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 그런 움직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 사물 인터넷
IoT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게 예전보다는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착된 센서로부터 쏟아지는 데이터, 그게 아무래도 굉장히 크겠죠. 그런 빅데이터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이걸 뭐 데이터만 많다고 뭐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될 텐데 그 꿰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어떤 기술, 딥러닝을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뭐 딥러닝 하나만 있으면 다 돼.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인간처럼 학습을 한다든가 또는 인간처럼 인식을 하는 거, 또 인간처럼 추론을 하는 적어도 그 세 가지 분야의 어떤 방법이나 알고리즘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혁신시키는 혁명 뭐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산업화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끔 왕왕 있는데요.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최근에 그 경제적인 어떤 움직임하고 조금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결국 공유 경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더라도 핵심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버라는 회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동차 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업을 하면 당연히 자동차하고 관계돼 자동차도 갖고 있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사실 우버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랑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쪽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페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가 될 텐데 그걸 다 온라인 플랫폼을 그냥 갖다 썼습니다. 구글 맵 쓰고 또 애플 페이 쓰고 그래서 얼기설기 만들어서 어쨌든 비즈니스를 한 거죠. 대충 이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버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뭐 거대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커진 그런 걸로 보면 어쩌면 이런 방식이 약간 좀 소위 치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공유 경제 형식으로 발현되는 게 앞으로의 움직임이 아닐까. 그럴 때 결국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뭐 소비자가 원하는 걸 최적화해서 잘 만들기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있을 수 없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음성인식도 여러 번 해야 겨우 알아듣기도 하고 뭐 한 뭐 80%, 90% 그러니까 결국 10% 정도는 하자가 있는 제품인데 전통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제품 시장에 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그 시장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90%, 95%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을 일단 시장으로 내고 나머지 빈칸은 이제 채우는데 요즘 그 제품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은 데이터가 수집되면 될수록 성능이 향상될 찬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에 나간 제품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점점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고요. 거기서 멈추시면 아마 전통적인 틀 안에서 뭐 그걸 깨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히 만든 제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데 사용하는 거 그게 최근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를 했는데 그거 한 대 팔아서 남는 비용이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대를 자꾸 내면서 거기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사용자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뒷단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 물류 사이트랑 연동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또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계로 나누어져서는 그런 식의 게 원활하게 안 되는데 그런 걸 일종의 생태계 형식으로 사이클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산업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산업화하는 전략 입장에서는 요즘에 인공지능은 다 오픈해서 오픈소스를 한다라고도 하고 또 많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흐름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해서 이런 원청 기술을 잘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앞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소위 레버리징을 해서 좀 키워나가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뭐 잘 되면 사실 다 좋죠. 뭐 신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 되면 걱정도 되죠. 이게 잘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잘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침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일자리랑 관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무를 대체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80% 이상이 그럴 거다라고 무서운 거죠. 결국 여기 계신 80%의 분들이 인공지능이 결국 내 일자리도 뺏어갈 거야 라는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대체하게 될 로봇, 일자리 그리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뭐 이런 다섯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라든가 뭐 부동산 권리 분석가 재봉사 뭐 이런 식의 조금 이렇게 매뉴얼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종 이런 데는 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나마 조금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뭐 예를 들면 심리 상담사라든가 또는 뭐 재난 관리사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아무래도 조금 사람하고 면대면으로 조금 더 접해야 되는 직종 이런 쪽은 조금 더 대체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추세대로 발전되면 분명히 일자리를 침해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지껏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업으로 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는 일정 부분 조금 침해를 받아왔던 게 뭐 과거의 역사이기도 했고 또 뭐 인공지능은 더 심각한 게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잡도 조금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다라는 뭐 그런 예측들이 있어서 뭐 일단 개인적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의 힘 가지고만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국가나 사회에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재배치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자율주행차를 지금 예를 들고 싶은데요. 뭐 자율주행차 뭐 편하겠죠. 가장 큰 목적은 태운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뭐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쩌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저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기술은 이미 90% 이상 거의 100%에 육박하게 이미 성공했다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중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많이 못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보안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해킹을 해서 뭔가 예를 들면 범죄에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보안 기술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가 어떤 사고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럴 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 뭐 사실은 법적으로 아직 정리된 게 없거든요. 뭐 사람 사이에서는 뭐 앞차 뒤차가 6대 4, 7대 3 뭐 이런 식의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그게 승객이 지자니 뭐 이 사람 운전한 사람 아닌데 차주가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판매사가 지기도 그렇고
아니면 뭐 개발한 사람이 져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윤리도 관계가 됩니다. 뭐 윤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지 않은 뭔가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뭐 이런 걸 윤리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너무나 급하게 열 사람이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나가서 열 명을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급하게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타고 있는 승객이 다쳐야 된다. 이럴 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답이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열 명보다 한 명이 중요하니까 좀 아쉽지만 그 우회전합시다. 그런 차 사시겠습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차를 믿고 내가 그 차를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열 명을 뭐 그냥 다치게 하는 것도 공리주의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사회적인 지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해야 될지 사회적인 합의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인공지능은 뭐 발전을 계속 거듭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결국 인간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뭐 여지껏 제가 쭉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될 텐데요. 그게 요새 뜨고 있는 고성능 컴퓨터, 뭐 그게 뭐 요즘에 GPU라는 말씀 아마 블록체인 때문에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또는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도 있고요. 또 데이터가 예전보다는 월등히 많아졌거든요. 그 양질의 데이터를 점점 많이 생성하게 되면 요 세 개가 삼박자를 잘 이루면서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지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싱귤래리티 또는 기술의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과연 이렇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을 뛰어넘은 지능이 이미 완성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긴 한데요. 이게 완성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인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에너지 문제도 있고 불치병 치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반면에 이렇게 뛰어난 게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다.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나올 수도 있는 인간의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초지능이 등장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과연 될까요? 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시간 과거에 보니까 기술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발전해서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발전한다든가 또는 적어도 지금 있는 거하고 유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방식대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적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일 기술이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무서운 건 인공지능은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는데 근데 가능성은 저게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막연하게 인공지능은 이런 거니까 주의해야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하루아침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뭐 피난 가는 것도 아닌데 다 짐 싸두고 딴 데로 갈까요? 뭐 그럴 수는 없으니 뭐 제 나름대로 그 인공지능 사용법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크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사람보다 잘하든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분야가 꼭 기술적인 분야, IT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분야에 데이터가 많아. 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읽을 소설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법을 하는 사람인데 법에 대한 판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뭔가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중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간 필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에 고령화, 뭐 그러니까 저성장, 여러 가지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어떤 식으로든 꾀해야 될 텐데 뭐 마땅히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하는 도구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꼭 뭐 핵가족화라든가 뭐 그런 것만에 의한 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근데 어쨌든 현대인들은 모두 다 고독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뭐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구조로 볼 때는 뭔가 이게 같이 동반하는 반려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 그게 최근에는 뭐 고양이라든가 또는 뭐 개 뭐 이런 걸 키우면서 서로 이렇게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인공지능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한 예상을 해보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국계에서 처음 말하는 대상이 무엇이 될까? 지금은 뭐 사람도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랑 얘기하지 않나요? 야옹이 잘 잤어 뭐 이러고 아마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5년에서 10년 지나면 처음 일어나서 냉장고랑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랑 뭐 얘기하면서 어제 뭐 잠자리가 왜 이렇게 뒤숭숭했나 봐요. 왜 뒤척이세요? 뭐 냉장고가 그러기도 하고 그랬나? 그러면 뭐 냉장고한테 어제 근데 주말국 그 주인공 죽었어? 못 보고 잤나 보죠? 그랬더니 냉장고가 아 그렇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알고 봤더니 살았어요 깔깔깔 이러면서 뭐 하루가 시작되는 뭐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어떤 동반자 또는 반려자로서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장시간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질문 사항이라든가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방청객들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분이 한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딥러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의 완성에 있어서 딥러닝 이외에도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뭐 사실 딥러닝이 최근에 성공적인 그런 인공지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모든 걸 풀어줄 거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봐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크게 뭐 지식 기반 방법이랑 데이터 기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딥러닝은 어쩌면 데이터 기반 방법의 지금 가장 최첨단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어느 쪽 한쪽이 발전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마치 그 군비 경쟁하듯이 이쪽이 막 열심히 가서 뭔가를 풀고 또 벽에 부딪히면 이쪽 어프로치를 좀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볼 때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왔던 게 과거 인공지능의 역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물론 데이터로부터 그런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딥러닝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을 잘 구조화해서 그런 방법이랑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또 뭐 유전 알고리즘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케이스로부터 그걸 솔루션의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후보 솔루션들을 점진적으로 찾아나가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지능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초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지능이 완성되면 인간과 AI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간과 AI의 가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 식의 뭐 사회과학이나 윤리과학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래서요.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전문적인 대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기술이라는 걸 계속 만들면서 그 기술이 대부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저해하는, 해치는 쪽으로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면 뭐 옛날처럼 끈끈한 인간 관계가 좀 소홀해진다든가 또 개인주의가 심화된다든가 그래서 인공지능도 어쩌면 이게 극도로 발전하면
그걸 아주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건 인간 기능을 지능 레벨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는 좋은 그런 가치들, 뭐 더불어 산다든가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쩌면 더 피폐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공지능의 그런 원지 원리라든가 본질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건 기술이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대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잘 활용해서 결국 이게 뭐 문명의 그 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장시간 어려운 내용 같이 얘기하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공지능의 실체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앞으로 현대 문명은 점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급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살아나가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길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